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야, 잠깐, 야. 자, 알쏭달쏭 탐험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드론이라는 거야. 신기하지?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아, 그래, 내가 착륙시킬 테니까 기다려봐.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드론. 근데 대장, 드론은 하늘을 날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랑 같은 건가요? 드론은 프로펠러 때문에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행기 작동 원리랑은 좀 달라.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나 비행기랑 헬리콥터 둘 다 타고 싶다. 그럼 대장, 오늘은 한번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좋지. 자, 알쏭달쏭 탐험대 박선대원, 지금 당장 비행기에 대해서 검색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동경해온 사람들은 수세기를 노력한 끝에 하늘을 나는 법을 찾아냈어요. 인간을 날게 하는 기구, 비행기! 땅을 밟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행기는 동경의 대상이자 꿈과 희망이 되었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는 건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다이달로스는 왕의 명령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게 되는데, 탈출 방법을 알려준 죄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던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발견했어요. 그래, 이 깃털로 날개를 만들자. 그리고는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들아, 태양은 뜨거워 날개가 타버리니 너무 높게 날지 말거라. 하지만 날개가 움직이는 순간 호기심이 커진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고, 결국 날개가 망가지며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0년 동안 새의 비행 원리를 연구했는데요. 이것은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로, 이후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18세기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새의 날갯짓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야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개념을 버리고 고정식 날개를 만들어 현대적 비행기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세기 동안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류의 욕망을 최초로 실현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몽골피에르 형제입니다. 1700년대 말에 뜨거워진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 전까지는 하늘에 날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직접 태우지 못하고 소나 양이나 닭 같은 것을 띄워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무사히 착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늘을 올려보는 실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인류가 드디어 사람이 만든 장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항공의 개척자 오토 릴리엔탈은 1891년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활공 비행 시대를 열었어요. 릴리엔탈은 수천 번 시험 비행을 하며 비행기 조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1896년 복엽기 시험 비행 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토 릴리엔탈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도전 의식을 본받아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엄청난 노력파였던 형제는 하루에 20번 이상 글라이더를 띄우며 실험을 했고, 끝내 자신만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인 플라이어호랍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 비행기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고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33시간 30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성공하게 되면서 항공산업은 본격적으로 황금기를 맞게 되었어요. 많은 비행사들은 장거리, 무착륙 비행에 도전했고 그에 따라 엄청난 기술 발전도 이루어졌답니다. 1937년 최초의 제트 엔진이 만들어졌는데요. 비행기는 음속을 돌파하며 빠르게 날아갔고 1952년 제트 엔진을 장착한 여객기가 취항하며 본격적인 제트 수송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보려 했던 사람들.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조금씩 이뤄진 비행의 꿈. 이제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카로스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날개를 달고 활활 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라이트 형제처럼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볼까? 자, 우리 그럼 종이 비행기 시합 한번 해볼까? 좋아요. 너희가 날 이기잖아? 그럼 내가 너희 비행기 타게 해줄게. 정말요? 진짜로. 저기 이제 관역 보이지? 네. 저기 정 가운데 가장 가깝게 착륙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에이, 그러면 보나마나 내가 이기겠네. 에휴, 너는 내 수준도 못 따라잡아. 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야, 담배! 수준을 맞춰드리죠, 그럼. 에이, 뭐야. 10! 에이, 뭐야, 둘 다 너무 못한다. 오예, 내가 1등. 에이, 그래도 내가 1등 했네. 아,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 아, 괜히 하자고 했네. 아. 자, 졌으니까 내가 이 비행기 티켓 양보할게. 진짜요? 네, 내 평소에 그 비행기 타고 싶어 했잖아. 내가 그 일부러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거야. 우와, 대장!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 타러 갔다 올게요. 대장은 그때 동안 종이 비행기 연습이나 더 하세요. 갔다 올게요. 아, 난 이제 왜 이렇게 게임을 잘 못하는 거야? 비행기 왜 안 날아가는 거야? 어? 이 뭐? 어? 뭐야? 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안 날아가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야! 진짜 비행기가 어디 있는 거야? 야! 비행기 아직 멀었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저기 봐봐! 저기 비행기 있어! 어? 어디 어디? 어? 진짜? 우와! 겨울 하늘을 멋지게 비행 중인 경비행기 발견! 정말 멋있다! 야, 우리도 빨리 타보고 싶어! 그럼 빨리 타러 갈까? 그래! 가자! 가자! 비행기의 모든 것을 탐험하기 위해 경비행장을 찾은 알쏭달쏭 탐험대. 실제 하늘을 나르는 경비행기의 모습에 제 마음은 너무 설레었어요. 야, 이게 비행기야? 우와, 신기하다. 어, 이건 뭐지? 우와. 어, 운명이다. 비행기 날개가 엄청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담양항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비행기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 박문지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이 비행기 이름이 뭐예요? 네, 이 항공기는 빙고라는 항공기입니다. 네, 이태리에서 제작이 됐고 고익기 형태의 비행기입니다. 선생님, 근데 고익기가 뭐예요? 네, 고익기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동체 윗부분, 높은 곳에 부착이 돼 있다 해서 높을 곳을 써서 고익기. 날개가 아래, 낮은 곳에 붙어 있는 것은 저익기라고 부릅니다. 비행기 날개의 부착 위치에 따라 고익기, 중익기, 저익기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빙고가 몇 대 있는 거예요? 현재 국내에는 약 30여 대 정도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비행기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여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앞에 달린 프로펠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여기 보이는 이 프로펠러는 회전을 하면서 비행기를 앞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바퀴 세 개도 각각 역할이 다 다른가요? 앞에 보이는 이 바퀴는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바퀴고, 뒤에 보이는 바퀴 두 개는 비행기 하중을 지지하는 바퀴예요. 프로펠러는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 추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바퀴는 큰 충격과 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하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경비행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경비행기랑 일반 비행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네,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경비행기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경량항공기라고 합니다. 네, 경량항공기는 레저용이나 또는 취미로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종류는 크게 초경량 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 항공기로 구분되는데요. 초경량 비행장치는 가볍고 조종성이 좋아 레저나 스포츠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요. 경량항공기는 빙고와 같이 조종사를 포함해 2명 이하의 사람이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 공중을 날 수 있는 모든 비행체를 뜻하는데요. 쓰임새별로 명칭도 다양하죠? 선생님, 근데 고객기가 다른 비행기보다 안전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도 선생님처럼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네, 타볼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저 빨리 타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빨리 타보고 싶어요. 자, 그럼 타러 가볼까요? 네! 선생님, 여기 아래 보니까 페달 발판 같은 게 있는데 네 개나 있는데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좌측에 있는 페달 두 개 중에 좌측 페달을 밟게 되면 기수가 좌측으로 움직여서 좌측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측 페달을 밟게 되면 우측으로 기수가 움직여서 우측 방향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의 방향을 바꿔주는 페달을 밟으면 꼬리 부분의 수직 날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행기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Y자형인데 자동차 핸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자동차의 핸들과 마찬가지로 방향 전환 또는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쓰는 조종간입니다. Y자 조종간을 앞, 뒤로 움직이면 꼬리 부분의 수평날개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기능이 있죠? 선생님, 그럼 이 레버의 역할은 뭐예요? 이것은 자동차의 엑셀 레버와 같이 이렇게 밀면 엔진 출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은 엔진 출력이 줄어들게 하는 레버입니다. 스로틀 레버라고 합니다. 스로틀 레버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비행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은 어떤 거예요? 속도계 계기가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고도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 비행기가 상승 중인지 하강 중인지를 나타내는 계기가 있고, 현재 어느 정도의 엔진 출력인지 나타내는 엔진 RPM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빙고는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순항 속도는 대략 80마일, 130k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100마일로 160km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짜 이제 비행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안전벨트 먼저 맬게요. 네. 끼고, 네, 여기 허리 채우고. 비행기를 타기 전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겠죠?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고.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도 벨트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귀 딱 이렇게 덮고 이렇게 무전이 가능한 헤드셋까지. 저 좀 멋지지 않나요? 드디어 하늘을 날 준비 완료. 저 완전 설레었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알쏭달쏭 탐험대는 빙고와 함께 하늘로 슝 날아올랐습니다. 난 저때 한 마리의 새가 된 느낌이었어. 난 내가 조종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황홀했다고나 할까? 거짓말. 엄청 떨어놓고. 구독 올릴게요.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단양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계속 아래로 아래 아래. 아, 구독하니까 계속해서 아래 보라네. 풍경이 예쁘잖아요. 솔직히 조금 무섭긴 했는데요. 하늘에서 바라본 담양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 흔들어봐. 나 보이지? 잘 보여. 담양으로 가겠습니다. 저기가 담양호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보세요.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지 않나요? 이번 체험 잊지 못할 거예요. 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전 정말 신기했어요. 있잖아, 그럼 우리 좀 이따가 땅에서 보자. 그래. 살짝 무섭긴 했지만 10여 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에 성공. 에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저는 10시간도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그건 좀 아니다. 멀미나 멀미. 선이 어땠어? 타보니까요. 일단은 하늘이니까 호수나 대나무 숲 이런 게 일단은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뭔가 맑고 그런 분위기 같아요. 비행기 타니까 어땠어? 무서웠는데 그래도 풍경은 좋았어. 너는? 나는 직접 타보니까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스릴감도 느껴졌고 풍경도 정말 정말 멋졌어. 그래? 나도 롤러코스터 탄 느낌도 살짝 났는데. 선생님, 오늘 같이 이렇게 비행기도 타보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 기능을 알아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아까 탔을 때 살짝 멀미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멋진 풍경을 하늘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알쏭달쏭 탐험대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 다른 어린이들도 경비행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보면 여기서 끝인가? 성광 대장님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빨리 가서 자랑하자. 그럼 우리 성광 대장님 곁으로 가볼까? 아디트로 출발! 와, 경비행기는 내가 탔어야 되는데. 경비행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운전하면서 세계 일주하는 거. 그거 얼마나 멋있어. 그래. 이 아메리카 한번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이래 유럽 쪽 가서 로마 가서 호주도 가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신난다. 잠깐만. 근데 비행기 말고도 하늘을 알면서 여행할 수 있는 기계가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하늘을 나는 기계로는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은 모양이 다른 만큼 하늘을 나는 원리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계들 중 가장 먼저 발명된 열기구는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열기구는 우리가 뜨거운 공기라든지 그다음에 헬륨 같은 가벼운 공기를 채워놓고 모양을 유지하면 열기구 아랫면의 공기의 압력과 열기구 윗면의 공기의 압력 차이, 우리가 그래서 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부력에 의해서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압력 차이로 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작용되는 네 가지 힘, 중력, 양력, 저항력, 추진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그중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럼 양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종이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여기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공기의 영향으로
종이가 평평하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윗면을 지나는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에 아래쪽의 공기가 종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날개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공기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가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력 외에도 비행기를 날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공기가 날개에 부딪혀 속도가 느려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공기가 날개를 위로, 뒤쪽으로 밀어내서 비행기를 띄우죠.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수직 항공기라든지, 또는 올라갈 때는 헬리콥터 같은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전진 배행할 때는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기울어서 가는 그런 틸트로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체 추진 장치가 없는 글라이더는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한 후에 공기 중을 미끄러지듯이 활공하고요. 헬리콥터는 지붕에 달린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비행합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엔진 배출구로 기체를 분사시켜 그 힘의 반작용으로 떠올라서 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개 양끝에 달린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하고 비행하는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전하면 미래의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행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를 5시간 만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인기 기술에서 발달한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개인 비행기 시대로도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탑승한 다음에 목적지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꿈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열기구부터 비행선, 비행기까지 하늘을 나는 다양한 기계들과 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비행기 기술이 발전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장! 저 해봤어요! 대장, 멋진데요? 근데 대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알쏭달쏭 여객기에 탑승하신 탑승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탄 비행기 책임자 박성강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마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타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모두 내가 안내하는 거야. 누가 먼저 해볼래? 저요! 저, 동준이 먼저 해봐. 저랑 선이는 하와이로 갑니다. 저와 호준이는 원주민을 만납니다. 저랑 선이는 플라츠네요, 플라츠. 그럼 박 대장이 우리를 하와이로 보낸 다음에 원주민을 만나서 그래서 플라츠를 보여주는 거죠. 플라츠. 안 어울려요. 자. 세게요. 좀만 더 세게. 자. 알쏭달쏭 우리 여행사는요,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너무 약하잖아요. 아, 더 세게, 더 세게. 그만하자. 내가 이러려고 이 게임을 한 거니? 어? 아니란 말이야. 재민이, 이게 지금 재미없잖아. 재밌는데요? 재밌어? 네. 가자. 알쏭달쏭 탐험대, 오늘은 떴다 떴다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비행기의 원리,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추진력, 항력, 중력, 양력의 네 가지 힘이 필요해요. 비행기의 종류, 비행기는 전투기, 공격기, 정찰기 등 군용기와
여객, 화물, 우편물 나르는 수송기 등 민간기로 구별됩니다. 비행기가 있어서 먼 나라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